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오늘도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한 주는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많죠. 특히 이제 FOMC, 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자, 그죠? 예,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점도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있어요. 한 10분이 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 연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럼 어떤 친구는 뭐 4.5%, 어떤 친구는 5%, 어떤 친구는 6.25% 이렇게 콕콕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평균 내서 중간 값을 내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초등학생적인 그런 방법인데, 자, 지금 나온 점도표로 봐서는 올해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는 게 맞거든요. 내지는 금리 인하까지도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늘 그래왔습니다만 FOMC 끝나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자, 어쨌든 그 이번 이제 9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지금 98%에서 99%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0.25%를 인상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좀 뭐 글로벌 주식시장에 좀 충격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번 증시 물론 이제 관망세죠. 그죠? FOMC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유가입니다. 유가. 예. WTI 유가가요. 90달러 초반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예. 90달러 초반에서.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한 94달러 WTI 유가가 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물 자체가 1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 선물은 예정된 그 날짜에 예, 거래될 예상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WTI 유가는요, 텍사스산 원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렌트 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바이 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 유를 쓰죠. 그죠? 그런데, WTI 유가, 텍사스산 원유가 기름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미국 애들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WTI 유가가 이제 91달러 정도 되면은 브렌트 유는 한 94달러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이제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휘발유나 경유차에 기름 넣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전기세 오르죠. 수도세 오르죠. 그리고 공산품 다 오르죠. 그리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만드는 뭐 수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자재가 거기서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가 오르게 되면요. 모든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 페드라고 하는 연준에서 뭔가 이전에는 이제 그 안 좋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좀 긴축 정책을 피다가 지금 이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유가 인상 때문에 또 새로운 또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계속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그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눈여겨보는 그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공포지수라고 그래요. 공포지수. 빅스라고 그러는데요. 공포지수가 팬데믹 이후에요.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 지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이번 연도 하반기하고요.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저한테 여쭤본다라고 그러면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또 연준에서 긴축 기조로 돌아선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좋지 않겠습니다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WTI 유가라든가 그 모든 그 기름은요, 유가는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80%는 투기 자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아니라 OPEC 플러스 국가가 감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그런데 중국에서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공장이 잘 돌아가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감산하고 기름은 생산 적게 하고 쓰고자 하는 양이 많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는 전체적인 가격을 형성하는데 20%만, 나머지 80%는 불과 몇몇몇 투자회사들에 의한 농간에 의해서 전체적인 80억 인구가 고통에 빠질 수도 있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예, 그동안 이제 무작위로 이제 뽑아왔다라고 하는 그 종목을 가지고 한번 이어서 갈 테니까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 1,400만 계좌, 저는 1,400만 명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좌를 어떤 분은요, 6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봤어요. 대개는 어르신들은 2개 정도, 3개 정도를 계좌를 태워 증권회사를 그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증권계좌 하나만 쓰시는 분은 한 명으로 속하겠죠.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보면 대략 이 정도면 한 6,700만 명 정도는 개인 투자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 혁명이 필요할 때다. 예. 뉴스 보지 마라. 친구 사귀지 마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뉴스는 여러분들 뉴스에 이제 취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 팔고 싶은데 뉴스에 산 거예요. 그리고 소문은 어떻게 들어요? 소문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종목 들어가 봅니다. 자, 태양금속부터 갑니다. 태양금속이라는 종목. 자, 아직까지는요, 무작위로, 자,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종목을 갑니다.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인데요.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보고 계시는 보조지표하고 달리, 성소장이 보는 좀 차트는 좀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거 이제 포인트, 예, 포인트, 예, 그리고 예, BJS 매수 신호, 그리고 공중부양. 이게요, 매도 신호입니다, 이게. 예, 이거는 이제 매도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선이 세 개가 있는데요. 선이 세 개가 있는데, 늘 아시죠? 얘는 포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는 헌터. 그렇죠? 그리고, 예, 이쪽으로 와서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 부분은요, 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자, 여기서 잘 보면요. 이 녹색 선은 뭐냐면요. 요게 세 개, 그러니까 이 캔들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7% 근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점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잘 보실게요, 다시. 자, 지금 이게 지금 가려져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헌터고 포크입니다. 포크입니다. 자, 이 라인을 뭐로 보냐면요. 이평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라인이 이평선이야. 근데 이평선이 삐뚤빼뚤 돼 있기 때문에 무슨 5일선, 21선, 뭐 생명선, 세력선, 뭐 예, 금리선 이런 거 말고요. 어쨌든 저는요, 라인이 쭉 뻗어 오다가 갑자기 어느 한 지점으로 몰리는 거를 저는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렴. 아시겠죠? 수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강세 약세 패턴에서 기둥을 하나 세워놨거든요. 이 기둥은, 그렇죠, 이때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장대 양봉인데, 그 양봉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74라고 이야기를 했죠. 늘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합니다. 이게 0%, 7%, 이게 14%, 이게 고가거든요. 7% 이상, 14% 이상이 되는 그런 캔들이 발생할 때 이 녹색 보면요, 포인트와 DJS의 이 부분에서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자 매수 신호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와 같은 녹색 신호가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캔들이. 자, 어떻게 생겼었냐?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긴 거죠. 0%에서 14% 이렇게 됐다가 반으로 뚝 자르는 겁니다. 주가 올라갔다가, 그죠? 조정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 준 거 이겁니다. 이렇게 발생할 때 신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요, 잘 보세요. 이평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포크, 헌터, 포인트라고 하는 이 삼선이 점점 빼고 삼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삼선이 이어집니다. 잘 보세요. 화면 크게 갈게요. 삼선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거는 30%의 상한가를 올려 붙입니다. 캔들이 점차적으로 종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인데 점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완연하게 이제 30%를 도달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캔들은 이 캔들보다 작고 그 다음에는요,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참 쉬워요.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제일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온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매수해서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요? 뉴스에서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좀 갔어. 그러니까 괜찮아. 인정해. 그래서 수익이 좀 났었는데요. 그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면 종목 진단할 때 자, 매수가는 지금 3,750원대고요. 비중은 2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요. 요 캔들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후다닥 올라가는데요. 30% 상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작아집니다. 그다음에는요. 완전히 윗꼬리 달고 몸통이 상당히 작아지는 윗꼬리가 발생하는 이 그림이 발생하면 여기가 이제 슬슬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지점에 이런 신호가 나오고 이 지점에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매도 신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올 때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튈 때 여러분들 깔끔하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요, 거의 더블입니다. 한 200%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도 여기서 잘 눈여겨보실 게 삼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쓸게요. 삼선인데. 자, 1선, 2선, 3선. 자, 이거는요, 포크라고 그랬어요. 포크, 그 다음에 헌터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포인트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 자, 1번, 2번, 3번,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했죠. 파란색 표시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이 가수 이선이가 아니라 이 삼선이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끊깁니다. 잘 보세요. 끊기죠? 여기서 끊기면서 얘가 이리 이어가지 못하고 포크가 그래 파란선 가자. 오케이. 이 파란선이 이리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끊기면서 이리 가버렸어요. 다시 올라갔으나 헌터와 포인트가 같이 합세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서 갑자기 꾸물꾸물거리면 나도 꾸물꾸물거리고 얘들이 걷기 시작하면 걷고 얘들이 뛰기 시작하면 뛰고 얘들이 날기 시작하면 같이 날자. 그러고서 갑자기 이 지점에서 박수 세 번 짝짝짝 그죠? 짝짝짝 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박수 세 번 짝짝짝짝 치고 집에 갈 때 여기서 누가 개인들은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 참 쉬워요. 주식 대혁명.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화면을 이렇게 제가 네모 박스를 칠 테니까 한번 화면 크게 한번 눈으로 크게 한번 보시고요. 차근차근 가세요. 자, 화면 크게 갑니다. 보세요. 제가 G봉 가져다가 이 삼선이 쭉 오다가 훅 들어가 버리죠. 매수 그 얘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훅 아니죠. 그 다음에 캔들이 커지는데 이 전보다 거래량이 좀 커지죠. 그러고서
조용히 하루,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6일 동안 머물다가 갑자기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크게 오르고요. 얘는요, 거리락이 훨씬 커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기다렸더니 이 지점에서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시죠라고, 예, 매도할 준비를 하시죠라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렇게 거리랑 동반돼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 편하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포크 헌터 포인트라고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자, 주봉입니다. 태양금속 많이 올랐죠, 그죠?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수가를 알아야 되고요.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보세요. 이쯤에 매수가는요, 그죠? 천 얼마 될 거고요, 그죠? 네? 목표가는 한 3,000원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왔다고요. 22년도 이 부분이 2022년도 2년도의 그 자료인데요. 뭐라고 그랬죠? 얘는 BPS라고 그랬고 얘는 PBR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BPS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청, 산, 가치고 이 대비 청산 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도 2.5배가 정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854원 0.63배라는 거는 63%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854 곱하기 0.63 이렇게도 계산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걸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2854를 63% 계산하면 1798원이요. 그러면 1798원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때도 매수 신호는 어쨌든 나옵니다. 이때 아까 일봉에서는 1798원 그때 매수를 하시고 이거를 그대로 더한 거예요. 두 번. 그냥 1798원 곱하기 2 했더니 3596원. 그러면 이게 지금 4000원까지 날아갔잖아요. 3596원 이때쯤에 그냥 편하게 거리랑 들어올 때 이게 주봉입니다. 매도를 하시면 돼요. 매도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가 수익을 봤으면은 이제 원금은 빼세요. 그래서 수익 난 부분만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 이쪽에서 어디 뭐라고 써 있는지 추정치가 에스티메이트가 컨센과 추정치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수익 난 그 부분 또 수익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덜어내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2854원에 63% 돼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3540원에 그래서 여기다가 뭐 1.4배든 뭐라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도달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예, 그만하시면 되죠. 근데 딱 봐도 주봉에서 그만할 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금액을 매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태양금속 무작위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노을이란 종목인데요. 노을이란 종목이에요. 좀 핫합니다. 노을. 그래요. 자, 노을이란 종목을요. 이렇게 봤더니요. 좀 특이하죠. 그죠? 뭐가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게 이제 매출액이고요.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신성장주죠, 그죠? 예, 신성장주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회사에 상장될 때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그 기준에 부합했으니까 들어왔을 거고, 저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좀 특이하죠, 그죠? 예. 매출액 5억에 영업이익 156억. 여러분들 여기에 투자해서 지금 막 매수를 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죠? 제가 유상증자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냐면 6,500원대 유상증자 한다고 그래요. 3자 배정이고 뭐 실권주 나올 거고 뭐 무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근데 노을이라는 종목을요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근데 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노을이. 자, 저는 뭐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트의 베일을 벗길 뿐이죠. 자, 노을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얘가요, 뭐냐면, BPS야, BPS. BPS가 얼마예요? 예, 366원. 366원이 14,000원까지 갔다? 신성장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대박이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PBR이요, 시장에서 무려 17.97배면요, 18배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요. 인기가, 이게 BTS야, BTS. 주식계 BTS예요? 인기 너무 좋네요, 그죠? 인기가 최고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22년 자료라니까? 22년. 22년 상반기 지나면요, 상반기는 뭐예요? 1월부터 6월까지 지나잖아요? 그럼 7월부터 12월이 하반기니까, 그때는 뭐 봐야 돼요? 상반기 1, 2, 3, 4, 5, 6, 2분기 BPS, PBR을 보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주식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예. 자, 우리 1,400만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2,000만 대한민국의 내노로 하는 전문가 애널리스트 여러분, 이 방송을 주시하시고, 자, 보세요. 366원을 1797% 17.97배니까 계산하면요. 6,500원 나오더라고요. 이 금액대 유상증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더 하면요. 13,154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뭐 이때 나는 샀겠죠. 뭐. 그냥 샀겠죠. 거리랑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 사서요. 저는 여기까지 안 가요. 14,000원까지. 그냥 13,154원까지만 차익 실현하고 내 원금 빼고 차익 실현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뭐가 이쪽에 뭐라고 써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거를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래요. 추정치. 23년 추정치. 24년 추정치. 25년이 올까요? 추정치. 그래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써 있는 대로 하면 되겠죠. 참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최근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다시 해왔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일봉이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거리랑 주저앉더니 다시 장대 항목 만듭니다. 얘 얼마까지 갈까요? 에?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배수가 달라졌네요. 아까는 17배였잖아요. 17.97배였잖아요. 근데요,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 괜찮아요. 그럼 다시 계산해야지, 뭐. 에스티메이트가 아니라, 아직 바뀌었어요. 분기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얘도 계산해 봅시다. 바뀌었으니까. 366원 곱하기 1543%로 바뀌었네요. 그럼 5,647원에 더하면요, 11,294원. 아니, 이거 안 바꿔도 이미 나는 매도를 했어. 그리고 수익난 부분을 지금 들어가 있어. 떨어져 겁낼 거 뭐 있어. 어차피 딴 돈인데, 뭐 잃으면 그만이지. 그죠? 그러고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얘네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니들이. 니들이 나와야 나도 나올 거 아니에요. 놀. 366원짜리가 막 14,000원. 얼마까지 갈까요? 내 눈에는 24,500원으로 보이는데 놀 이 차트를 만드는 차티스트와 이 종목을 가지고 노는 그 세력분들한테 얘기합니다. 24,000원, 25,000원 이렇게 보인다. 내 눈에는. 그리고 여기에 써줘야 될 거야. 써주면 계산해서 거기서 나올 테니까 예, 어느 시점에 가서 분명히 여기다 써주면 되고 그래. 그래요. 어쨌든 이런 거는요, 저는 저
이 바닥에 와서 참 웃긴 게 저는 애시당초 이런 종목을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 하지 마라. 영업이익 흑자야 된다. 부채비율 150% 이하, 유보율이 1000% 이상이야 되고 대주주집 봐라. 안정성 지표 봐라. 그렇죠. 1년 안에 현금 발생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봐라. 그리고 BPS 계산해라.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외쳤잖아요. 네, 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요즘은, 그렇죠? 초반에 2차 전지 갖고 그렇게 움직이더니 2차 전지 고점에서 예, 대주주들이 예, 물량을 팔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름을 제가 제시했다가 제가 경고 한번 먹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초전도체로 가는데 초전도체는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고점에서 또 거기 대주주들 사장, 회장, 부장, 상무 다 팔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회사 그 반도체 관련 장비 그 업체가 같이 개입돼서 시가총액 700억짜리가 300억을 차익실에서 나갔다. 그래서 끝났다. 이건 좀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요? 맥신 그러더니 뭐 그 다음에 AI 뭐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종목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만 보면 참 쉬워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2차 전지가 끝났다. 2차 전지가 식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예탁결제원에서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봐요. 개인 투자자는 지금 2차 전지 고점에 물려있다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금양에? 거의 물려있다고. 근데 뭘 빠져나가? 지금 반토막, 반에 반토막 됐는데. 뭘 빠져나갑니까? 그리고 예탁금. 주식을 사기 전에 그 주식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나가고 있대. 개인 투자자들은 저 증권계좌에 돈을 넣어놓지 않아요. 빨리 뭘 사야지. 돈을 들고 있으면 큰 죄를 짓는 양. 그냥 그거 가만히 안 둡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케이? 예. 이거 좀 노을 잘 보시고요. 잘 챙겨보시고, 에스티메이트에 뭐라고 나오는지, 예. 그냥 제가 이 차트 그림만요, 그냥 이 모습만 보면 좀 냄새를 맡아보면요, 한 24,000원, 25,000원, 그때쯤에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전이라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0,000원, 여기를 보라고. 20,000원, 22,000원, 여기를 보라고. 25,000원, 여기를 보라고. 이거 뭐 써 있잖아. 계산해봐, 이렇게.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쉽죠? 그래서 주식 대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00만 명의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성수당이 여러분들한테 외칩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종목 가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두 가지인데, 하늘천 땅지입니다.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하늘은 주가가 올라갈 때가 하늘이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땅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은 하늘은 빨간색이에요. 태양이 있으니까. 땅은 예, 검정색이에요. 밤이니까. 그렇죠. 땅은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평선이야. 천지 이평선. 여러분들이 늘 열심히 보시는 이평선, 종가 단순, 그렇죠? 물론 종가 가중까지 보시면 내가 인정한다. 지수까지 본다. 그럼 그 정도면 고수야. 예, 그 다음에는 삼각조와 다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예, 오르고 내리음을 반복을 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정배열이 됐다고 해도 정배열이 됐어도 돈이 들어와야 내가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상대편이 돈을 들고 와야. 그래서 돈 들고 왔다고. 매도는 여기서 하래. 그럼 매도하면 되죠. 이거 몇 퍼센트인지는 아세요? 옆에만 그냥 대충 보세요. 엄청난 금액이요. 자, 그러다가요. 여기서 매도하시라고요. 꿈 아니에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 주식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세 가지. 첫 번째, 주식은 시고 저종이다. 두 번째,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하는 게 목적이다. 세 번째,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역배열로 주가가 떨어지죠. 안 합니다. 그리고 정배열 쯤에 갑자기 돈 들어오네요. 윗꼬리 달고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죠, 뭐. 얘는 이렇게 딱 그죠. 모으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격 조정. 여기는 기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쯤에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돈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쭉 우상향으로 갈 때 이와 같은 신호가 여기에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겠죠. 자, 에이텍 모빌리티. 자, 그러면 주봉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우와, 좋아요. 그죠? PPS 봤더니 1536원이래. PBR 봤더니 0.9배래.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1536원 91% 계산했더니 9587원 더하면 19175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서 일단 깨끗하니까. 여기서 에스티메이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꼭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죠. 오케이. 자, 차근차근 제가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조금 지루하십니까? 예, 집중을 더 유하기 위해서 이 틈에서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바로 들어올게요. 에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이텍.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네.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각각의 틀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제 못 하실 거니까. 주봉으로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죠.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있어 보이잖아요. 에이텍이. 그래서 이 종목도요. 한번 보는 거요. 11,300원에 0.76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8,599원 나오고요. 이거를 그냥 두 번 더 했더니 17,200원가량 나오더라. 그런데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에이텍이라는 종목은 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뭔가 반짝반짝 거리면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이겠죠. 그 다음에 17,198원에 도착하거든 여러분들의 원금은 빼시고 나머지 수익난 금액을 그냥 두시면 돼요. 예, 빼지 마시고 두고 우리는 뭘 본다? 에스티메이트.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만 계산해서 휴대폰에 내장된 계산기로 이와 같이 계산기만 두드리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모르지? 모르잖아, 그지?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은 프리엠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상단에 볼게요. 여기 시크릿이라고 돼 있죠.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시크릿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54 LED조입니다. 2054 LED조. LED조는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심을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죠? 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인데요. 2054. 자, 그 부분 같이. 그러니까 색이 두 개가 있어요. 파란색과 고동색이 있어요. 고동색. 즉, 이쪽 부분을 차근차근 봐봐요. 여기서는요, 아까 포크 헌터 포인트하고 달라요. 얘가 같이 만나면서
같이 만나면서 갑니다. 자, 형님 아우, 그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커지죠? 여기도 점점 커지죠, 나중에, 그죠? 커지죠? 커지잖아요, 그죠? 크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요. 일단은 가볍게 보면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도. 오케이? 끝이에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개인들은 여기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왜? 왜 여기서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이게 쭉 펼쳐나가죠. 그리고 중심 라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훅 꺾이면서 박살이 나죠. 그죠? 여기서 샀는데 나를 버리고 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기분 좋아? 근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고 아이고 아이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아리는 뭐요? 로버트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비행기 타고 가서 자 이렇게 훅 음봉 떨어질 때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뭘 보느냐 시크릿을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와 같은 이게 양봉의 이거는 음봉 예 이게 양봉 추세선이고 이거는 음봉 추세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쭉 치고 올라와서 정배열이고 얘는 역배열인데 멈추는 때를 알아야 돼. 어느 순간에 딱 멈추면서 1, 2, 3 이렇게 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의 이 부분은 2분의 1, 3분의 1 이 라인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류 라인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쪽에 사서 어디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지. 그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쯤에서 어느 시점에 다시 양봉 거리량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녹색 신호가 나오고 다시 이 고동색과 파란색 형님 아우가 얘가 내려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 그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어떤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밌잖아요. 이때 나올 때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매수할 때가 됐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사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저요. 예, 11,000원에 샀는데요. 비중이 50%인데 이거 갈까요? 분전까지 그런 종목제도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제 왜 무너졌을까? 왜 이 금액까지 떨어졌을까? 궁금해요? 그러면 22년 PPS와 PBR을 보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9,917원, 68%는 6,743원이라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랬어. 원래는 13,400원인데 13,400원이 아니야. 여기서 뭔가 거리랑을 만들어주고 가기에는 야, 뭐 하는 거요? 제자리로 안 가?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간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는 기다리는 거지. 프리엠스는. 뭔가 신호가 나올 때. 그러면 제자리로 지금 온 거라고요. 그럼 여기 거리랑이 좀 들어와야죠. 아직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들어와서 매수 포착되면 13,000원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원금 빼고 수익난 금액을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자. 뭐라고 써 있는지. 그럼 거기까지 가면 되죠. 그죠? 오케이. 프리엠스였습니다. 그리고 추정치 뭐라고 써 있는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들이 얘기를 해 주잖아요. 오케이. 자, CS입니다. 이 뭔지 모르죠. 그죠? CS. 여기서 보면요. 선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빨간색, 검정색이 있어요. 꼬챙이 있어요.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잘 보면요. 응? 내가 볼 때는요. 예? 이 종목이요. 3,000원짜리예요. 3,000원짜리라고.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볼 때는요, 요 라인이 고동, 이 라인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SMS거든요. SMS. 자, SMS가 뭘까요? SMS는요, SMS는 제 이름이 뭐예요? 성명석이잖아요. 그냥 이니셜로 SMS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쳐놓은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SMS. 오케이. 그리고 가끔 여기 보면요, 뭐 0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뭘까, 뭐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이응이응 기억이니까. 그래서 그냥 007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무슨 뭐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3,000원과 빨간색, 검정색, 꼬챙이 때, 이때 3,000원 때. 그러면요, 여기서 일단 멈추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급증할지, 완전히 절벽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얘도요, 주봉이거든요. 아까는 일봉이고, 좀 계산을 해볼게요. 좀 약해요, 그죠? 금액 보니까 900원이에요. 936원. 야, 1.6배니까 1,497원이래요. 괜찮네요, 그죠? 근데 뭐가 들어와야지? 돈 들어와야죠. 돈 안 들어오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2,995원은 뭐예요? 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라색 선 첫 번째 라인인 그 라인까지는 한번 움직여 주겠죠. 언제? 언제는 언제예요, 그죠? 6개월 선행하니까 두 달 안에 움직이겠죠, 그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안 움직이면 많은 거고요. 어쨌든 예, 계산은 CS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995원, 즉 3,000원대가 올랐으면 기다려요. 내 원금 빼고 수익난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가만히 지켜봤더니 어디까지가 그냥 지켜보세요. 머치가 어디까지 가겠죠, 그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인데요. 최근에 좀 움직입니다. 동신건설이. 그리고 돈 들어왔어요. 여기 잘 보세요. 화면 크게 갈게요. 화면 크게 갈게요. 그래요. 여기 보면요. 12라고 돼 있잖아요. 12. 여기 12. 12를 갔다는 거. 12. 그러니까 12가 3선으로 돼 있어요. 3선. 예. 12 라인도 3선으로 돼 있는데 그 12 라인을 각각에 다 갖다 들이댔는데 한 곳으로 다 빠져. 여기. 그러니까 이게 3선 중복돼서 한꺼번에 이 3선들이 전체적으로 막 오다가 한쪽으로 확 몰려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확 몰려버리는 이쪽 부근의 거리랑 없습니다. 이걸 수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옆으로 쫙 가요. 잘 보세요. 이 CB라는 말은, 예?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발점. 예? 뭔가 전환점이 되는 시발점이 되자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약자로 CB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모아지고 주가가 이러다가 사면 안 돼! 기다렸더니 드디어 돈 들어오고 장대 양봉에 바로 30% 상한가를 딱 갖다 붙일 때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예? 어떤 테마에 몰리든, 그러니까 이쪽에 오기 전에 여기서는 내가 보이는 거야. 얘 왜 이래? 어? 모였어? 왜 이래? 그리고 관심 갖고 있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주봉이야. 써 있잖아요. 자, 거리랑 들어왔지? 자, 보자고. 아까 그 자리에서 매수한 거요. 이게 BPS야. 이게 PBR이고. 주식은 시고 조정이고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거야. 그럼 이때 사야지.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뭐냐면 얘네들이 누군지 몰라. 나도 아직 몰라. 그러니까 1,800원에 113%란 말이야. 계산을 해볼게. 그랬더니 12,200원이 나와. 그러면 12,200원대는 매수겠지. 지금 15,000, 뭐 16,000원대니까. 그러잖아요. 이때 사면 되죠.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때 12,000원대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쟤를 계산했더니 12,200원이요. 그러면 더하면 24,400원이 되는 거예요. 24,400원.
24,400원. 어? 여기 보니까요. 막 6만 원까지도 가고 엄청 갔었는데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24,400원까지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여기. 여기도 뭐가? 예. 에스티메이트가 2년치 내지는 3년치가 거의 나옵니다. 3년치가 여기에 이제 기입이 되면 그때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서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정하면서 가시면 매매하기 편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라 그냥 비정상적인 종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탈 소프트입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자, 어떻게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이게. 예? 보이는데. 이 자리.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6,000원대. 그러면 얘는 지금 3,000원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6,000원대, 3,000원대 나올 거라고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건 지금 뭐예요? 예. 소위 엠박이라고 그래. 엠박. 예. 엠박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엠박.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내 눈에 볼 때는 깔끔하게 토탈 소프트를 봤더니 이제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도. 그죠? 신호 나왔죠. 그죠? 이쪽에도 신호 나오고 주가 올라갔고요. 여기는 왔으나 화살표가 나오지 아니했죠. 그죠? 이쪽에는 이제 나온 거고요. 이쪽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얘가 BPS가 2,100원대고 PBR이 1.76배여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2,199원, 176% 하면 3,800원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0원대에 6,000원대라고. 1번 보니까. 그죠? 1차가. 그러면 얘를 예, 한 번 더 더해지면요. 7,740원이 나오는 거예요. 토탈 소프트 보니까 직전에 21년 초반에 무려 2,800원까지 갔으니까 얘도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 여기까지만 보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형으로 보인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추석 연휴 지나고 끝나는 그 주 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0월 날짜는 7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고요. 그때 여러분들 예, 대전에서 제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저 개인 사무실 한 10분 정도만 모셔놓고요. 소위 이제 전업 내지는 뭔가 진짜 간절하신 분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래 하단에 나오는 샵 377이 그리하셔도 되고요. 이데일리 온으로 들어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요, 오셔서 하여튼 신청하시고요.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